승리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은 소감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먼저 레오 선수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? 일단 이번에 플레이오프 확정 지어서 남은 경기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요. 저희가 이번에 9팀을 다 이겨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팀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특히나 1위 농심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좀 칼을 갈고 작정하고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잘 통했던 것 같나요, 레오 선수? 상대팀이 일단 운영이나 한타를 좀 잘해서 그에 맞는 대처로 유연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유연함이 오늘 돋보였습니다. 드레드 선수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소감 들려주세요. 아, 네,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너무 좋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1, 2, 3등 팀을 다 잡고 나머지 팀한테 좀 진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. 네, 그냥 그렇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드레드 선수 좀 아프리카의 좀 기묘한 징크스를 알고 계시나요? 1라운드 때 이긴 팀 상대로는 다 치고 진 팀 상대로는 다 이기고 있어요. 이게 좀 왜 이런가요? 모르겠어요. 제가 지고 나서 열 받아서 그런가? 모르겠네요. 확실히 오늘 네. 드레드 선수가 날이 서 있었어요, 진짜. 네.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. 복수해주겠다. 이런 것 같습니다. 혹시 레오 선수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도 이 경기 오늘 하기 전에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기는 날이다 하면서 왔는데 네, 그냥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순간에 네,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징크스였습니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1세트는 그야말로 진짜 레오 엔딩 그 자체였는데 카이사가 최근에 LCK에서 많이 쓰이는 픽은 아니잖아요. 네. 그런데 늘 자신감 있게 꺼내는 이유가 있을까요? 레오 선수. 팀이 일단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카이사 하려면 일단 팀을 믿고 픽하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좀 재밌어서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카이사로 캐리할래 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. 죄송해요. 네. 캐리 장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바론 장면이거든요. 여기서 앞으로 들어갈 때 어떤 생각하면서 들어가셨나요? 저희 팀에 룰루가 있고 뒤에서도 다 지원 사격이 가능하다고 얘기도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앞으로 뚫으면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. 저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위험할 줄 알았는데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이제 카이사가 키를 많이 먹었어도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내시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대단했습니다. 칭찬까지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2세트에는 앞에 쓰레쉬 내주고 바루스 브라움을 가져갔는데 이 바텀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레오 선수? 아펠리오스가 근데 좀 초반에는 다 이길 수 있고 생각보다 약해 보이지만 주도권이 있는 픽이어서 자신감만 있으면 언제든지 선픽할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서 상대가 뽑은 것 같은데 아펠 바루스 상성은 좀 자신감 싸움인 것 같아요. 네, 실력 싸움이다. 실력 싸움에서 이겼다. 네. 저는 졌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드레드 선수 이제 1세트가 레오 선수의 캐리였다면 2세트는 상체 캐리였거든요. 이렇게 좀 게임이 잘 풀릴 거라고 좀 생각이 드셨나요, 그 전에? 아니요,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된 것 같아요. 용준이 형이 아무래도 라인전을 너무 잘해줘가지고. 확실히 미드 정글이 좀 날카로웠어요, 오늘.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중간에 한타의 농심이 저력이 있었어요. 근데 드래곤 한타 패배했을 때 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? 좀 많이 속상했죠, 일단. 일단 제가 죽어가지고 게임이 좀 흔들릴 뻔 했는데 다시 멘탈 부여잡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런지 또 날카로운 짐승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. 이제 레오 선수 장면을 봤으니까 드레드 선수의 장면도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. 와,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았다고 봤거든요. 근데 여기서부터 리신이 좀 CC 연기다 하면서 끌리면서 죽을 줄 알았어요. 솔직히 죽을 줄 아셨나요? 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. 너무 잘 컸다 보니까. 우와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2세트 리신으로 활약하면 좀 되게 재미있게 경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. 좀 전반적으로 이번 플레이 만족하시나요?
아, 네. 일단 만족하고요. 1세트 좀 재미없는 신짜오 하다가 재밌는 리신 하니까 좀 많이 색다르고 재밌네요. 아, 저희도 재밌게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막차 경쟁 상대였던 KT와 하나생명은 여름을 여기서 마감하게 됐는데 다음 경기에 또 이 두 팀을 만나게 되거든요.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레오 선수부터 들어볼게요. 일단 저희는 확정이 된 상태니까 좀 마음 편히 임하고 그리고 막 새로운 카드도 연습해볼 것 같아요. 마음 편히. 네. 네,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. 알겠습니다. 드레드 선수도 각오 들려주시죠. 네, 저는 뭐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평소대로 경기에 임할 것 같아요. 아, 평소대로 잘하는 모습. 그렇죠.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